자, 그래서 우리 직업 말했는데요.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가수, 이런 직업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어떤 직업이 있어요? 우리 계속 볼까요? 오, 이 사람. 나쁜 사람을 잡아요. 네, 누구?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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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이 사람은 불. 불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와서 불을 모두 꺼요. 이 사람은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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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관 있어요. 그쵸? 자, 소방관은 불을 끄다. 불을 꺼요. 불을 끄는 일을 해요.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직업은 아주 많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경찰, 간호사, 소방관, 요리사 아주 아주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직업은 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네. 네, 이 사람은 주부예요. 주부. 주부입니다. 집에서 집에 일해요. 그 사람 주부예요. 주부. 주부예요. 주부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주부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그래도 직업의 말 중에 이런 단어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주부가 하는 일, 여러 가지 아주 많이 있어요. 집에서 일해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다. 집안일을 하다. 집안일을 해요. 집안일을 합니다. 말해요. 집안일 진짜 많아요. 힘들어요. 그쵸? 자, 네. 그래서 미안해요. 자, 집안일에 여러 가지, 설거지해요, 빨래해요, 장을 봐요. 이런 단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또 나와요. 그때 공부해요. 자, 이 사람은, 농부, 농부, 농부예요. 농부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다. 농사를 짓다. 농사를 지어요. 이 짓다는 스 없어지는 말이에요. 지어요. 하지만 씁니다 말할 때 있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말해요. 자, 네. 농사 짓는 사람. 농부예요. 여기는 부, 주부, 농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부. 어부예요. 어부. 어부. 어에, 여러분, 이 물고기. 물고기 뜻이 있어요. 네, 어부입니다.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다 말해요.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요? 선생님, 알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한국어를 가르쳐요. 여러분은요? 좋습니다.